뮤진스의 하이보이요. 미션이요? 온실가스 저감 말렙을 찾아라? 혹시 온실가스 저감 말렙이세요? 오, 반갑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말렙을 찾으래요. 여기 있잖아요. 오, 이 친구가 온실가스 저감 말렙. 그럼 저 오늘 미션 클리어예요? 오늘 온실가스 처리 장식 RCS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RCS가 뭔데요? 반도체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네. 처리해서 배출해주는 설비예요. 왜 이 RCS가 굳이 이런 옥상에 있는 거죠? 반도체 공장에서는 면적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평지가 아닌 옥상에 설치하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호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일들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오늘? 이런 분사 상태들이 정상적으로 네. 되고 있는지도 꼭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뒤로 설비 이상 상태를 한 번씩 점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진동을 측정해보면서 설비의 정상 기운을 판단하고 있어요. 청진기처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구나. 여기 보이는 RCS 설비는 네, 이 네. 내부에서 불이 연소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와, 진짜 불꽃이 보이는데요? 신기하다. 이 불꽃 감지기를 통해서도 저희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물도 있고 불도 있네요. 맞아요. 아니, 온실가스를 저감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한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이 RCS 안에는 촉매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설비에 들어오는 온실가스와 촉매가 만나면서 온실가스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그때 불을 연소시키면서 RCS를 통한 온실가스를 분해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이상무! 저 체크리스트 다 채웠어요. 저 그럼 이제 퇴근해도 되나요? 아니죠. 입장을 한번 보세요. 어? VR 라인 셋업 현장으로 가시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VR 라인에서 신규로 셋업하고 있는 RCS 셋업 현장이에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라인에 설치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RCS는 언제부터 도입된 거예요? 2009년부터 업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하게 사용 중인 설비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없다는 거네요? 네, 저희만 사용 중입니다. 엄청 많은 온실가스를 저감했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중이에요. 어떡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RCS 신촉매 개발을 담당하는 EHS 연구소의 최우성입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EHS 연구소는 뭐 하는 데예요? 아, 네. EHS 연구소는요. 인프라 분야의 환경 안전 기술을 담당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PFC를 분해할 수 있는 신촉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새로운 걸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촉매 같은 경우가 95% 정도의 처리 효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촉매는 97%를 먼저 1차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10만 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뭐 또 더 좋아지는 거 있어요? 내구성도 크게 개선을 해서 교체 주기를 확 늘려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년 넘는 것으로 타겟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4세대나 5세대, 6세대 이렇게 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세대 총매가 이제 97%의 네.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99.99%까지 4세대, 5세대 총매를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오, 멋진데요? 오늘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두 분 선배님들한테 배운 덕에 한 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SD단의 마지막 관문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소남님 맞춰보시겠어요? 마지막 관문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문제. 삼성전자 반도체는 반도체 업계 최초로 대용량 통합 온실가스 처리 시설을 개발해 활용함은 물론 고효율, 고내구성의 촉매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이것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냉실가스,
2번 미지근가스, 3번 온실가스. 3번 온실가스. 정답입니다. 지구를 더 생각하라는 마음으로 여기 SG단 패치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패치 하나 획득했네.